특이하게도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양 가문의 혼주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입장을 하셔서 양 가문이 함께 화초에 정화를 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할 텐데요. 신랑 측 부모님 입장!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지금까지 아내를 배고픈 사람을 깨주신 강남을 듣는데 감사드립니다. 남편 나라가 성령을 알게 된것 같기에 앞으로의 나라들이 듣게 되고 살렵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국가의 것을 여러분 앞에 인지합니다. 2022년 3월 5일 신랑 남 민남 신부 유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열두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평생의 인연을 만나 잘 살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사람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주시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로나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축복해 주신 후에 참석해주신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아버지 남기호입니다. 믿음직하고 멋진 사나이로 무탈하게 자라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신랑 민영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 충분히 든든한 남편으로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에도 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 이겨내어 튼튼한 가정의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신부 아버지 유승동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되어 첫 걸음을 내딛는 신부 아니야. 예쁘고 올바르게 잘 성장해도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 준 것에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늦게 마지막 말을 못했구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남편과 함께 출발하겠다라 모든 게 새롭고 힘든 일을 맞이하더라도 남편과 잘 처리하여 잘 헤쳐나가기 바란다. 이제 신랑 남민현군의 군과 신부 유환이 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신랑 아버지 남기호과 신부 아버지 유승통은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2022년 3월 5일 신랑 아버지 남기호 신부 아버지 유승종.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대한민국의 재정평성에도 불구하고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가게분과 지인분, 집안, 신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느리를 새 식구로 맞이하시는 시 부모님과 사위를 포개된 장인 장모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축복하고 동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부 유환희의 아버지이며 신랑 남민현군이 장인인 유승종입니다. 다시 한번 어렵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새로운 사위야. 오늘의 주인공이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부터 전해보셨구나. 신랑 민영님을 듬직하고 멋진 사위로 키워주신 사돈 내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사위는 백년 수준이라 했지만 현대 세계에선 사위가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더구나. 우리의 아들이 되어줘 한없이 반갑고 고맙다. 민현님이 처음 인사 왔을 때의 감정은
이 내 마음에 사회가 되어 있었네. 사회에게 부탁하네. 서로가 이해하고 애정의 마음으로 시컷 아낌없이 살아가고 행복하게 바라네. 꿈과 희망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꿈을 먼저 보고 이래를 주게 하기를 바란다. 천천히 후걸음으로 묵묵히 걷다보면 우리 서로 꿈꿨던 행복이 오후자리가 펼쳐지겠지.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족이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마주 구경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지난 사랑의 향기를 나는 여유도 풀고 때로는 유행가도 부르며 스트레스도 풀면서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천생 연분으로 만났으니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면서 열심히 살아라. 남미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유한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잘할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양과 문희와 하객분들 앞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바로 특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모두가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날, 좋은 기운이 양 가운데 영원히 대비를 되기를 축원하는 것으로 축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양파원의 여대시리바입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어서 이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축가 시간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노래 여러분께 핸드폰 틀릴 수 있을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함께 몸을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어린 겨울을 받을 수가 있어. 네, 큰 박수. 신분증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랑 가볍게 식사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감사하며 그 축하를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신랑은 큰 절로 신부를 목내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아버님도 우리 승희 한번 앉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아버지 따뜻하게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버님은 아들을 안아주셔서 따님과가 너네인가봐 하고 계시네요. 아버님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안아보시죠. 아버님, 아버님 며느리 한번 안아보세요. 한번 안아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한 번밖에 없는 안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신랑 신부는 하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혼식의 식사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행진만을 남겨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립박수로 신랑 신부의 행진 시간을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최고죠. 아, 자주 집에 찾아오고. 아, 환희야 축하한다. 어릴 때 작은 아빠가 분유 사다 키웠는데 오늘도 이제 시집간 날 이제 작은 아빠 눈물이 날라 그러네. 다들 잘 살고 건강하고 사랑해. 여기 막내 작은 아빠. 아, 아니, 나 다시 해야 되려나? 너무 짧게 했는데. 다시 하세요. 환희야. 많이 사랑하고 축하해. 늦게 결혼할 만큼 많이 행복하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아. 행복해야 돼. 많이 화이팅. 그래 환희야, 결혼 축하하고. 참 그 환희가 그 장녀로서 어려서 같이 그 어려서 그 같이 컸다가야 되나 많이 돌봐줬는데 또 이렇게 그 성장해서 결혼을 하니까 작은 아빠 광년무량하고 아무튼 화상이 바래. 이상이야. 축하 인사 한번 하시죠. 축하. 아, 이거 영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아, 그래? 행복하고, 여기 봐야 되는데. 네, 핸드폰 보시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괴롭히지 말고 남편제. 축하해. 별로 없는데. 아, 별로 없어요? 잘 살자. 행복하자. 돌아오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안 돼요? 환희야 축하한다. 결혼 축하해. 환희야 결혼 축하한다. 사랑해. 사랑해. 됐다? 네. 아무쪼록 잘 살아. 됐어? 그래 축하한다 우리 딸. 그동안 그동안 고생 많았고 진짜 행복하게 하늘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이쁘게 잘 살아. 사랑해. 하고 싶은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한 번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혼 축하드려요. 잘 사세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아니야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지내 잘 살려고. 나이트로 엎어 주세요.